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리뷰할 거는 인형이에요. 인형인데 이번 달에 딱 한 개만 사겠다고 말씀해 드렸었잖아요. 그게 인형이에요. 길이는 30c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오늘 받은 거라 눈길이 안 좋고 세서 얼굴을 미리 준비해버렸는데 용가지 용가지인데 여자만 지금 주체 있거든요. 영근이도 아마 보니까 여자인 것 같아요. 남자는 없어서 이번엔 남자가 들어왔는데 용가지치고는 그래도 그나마 저렴하게 들어오지 않았나요? 다 비싸게 샀거든요. 인기가 인기가 그리 많지 않은 솜이라 그런 건지 뭐 논란이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 꼬리도 자석으로 붙네요.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세트로 팔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 크기가 작네 보니까 롱솜이긴 한데 크기가 생각보다 작아요. 제가 갖고 있는 여자 인형이 두 채 정도는 몸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얘 몸이 작아. 생각보다 크지 않아. 다행히 뼈깅이라 뼈인지 솜인지 안 생각하고 샀는데 다행히 뼈깅이네요. 저 뼈깅 좋아하거든요. 이름은 데일이에요. 귀엽죠? 산 이유는 간단해요. 분홍, 보라, 눈 빨강, 악마, 날개, 보라, 분홍, 보라, 분홍, 보라. 강아지 말 같은 하트 말. 여기 상처에 있는 데이 밴드, 점, 밴드, 여기 귀걸이 하는 부분. 다 제 스타일이라서 안 살 수가 없어. 3월 때부터 물가가 많이 오른다 해서 걱정이 좀 돼요. 가격은 10,000원 쪽 많이 넘습니다. 30,000원 아래 10,000원 위에요. 딱 그 정도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원가도 잘 모르는 상태지만 그래도 꽤나 저렴하게 잘 샀다 생각하고요. 꼬리도 자석 좀 세서 좋네요. 잘 안 달라붙는 게 짜증나는데 그리고 단단하게 잘 잡혀있어 모양도. 그래서 이렇게 데일이를 리뷰를 했는데 아마 데일밴드 붙여서 데일이 아닌가? 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악마 같은 모습 좋아요. 발도 강아지 말같이 깜찍 귀엽고 색상이나 색감이 있는 게 좋아서 인형 옷이 없어가지고 일단 인형은 요까지만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뭘 입힐 수 있는 게 따로 없을까 싶은데 곰 같은 요거 맨날 누구 입혀주고 벗기고 입혀주고 벗기고 해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귀가 안 어울려. 귀는 일체형인 것 같아요. 그쵸? 따로따로 하긴 하는 것 같고 나는 진짜 마음에 들어. 요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아이도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끝이에요. 더 이상 리뷰할 게 없어. 한 번에 올리면 롱바디라 되게 귀엽게 잘 나왔단 말이야. 얘라는 부분 하나 남은 거 리뷰할 거는 펠리우시에요. 이름은 엄마 펠리우시 악마 같은 도속성 인형 하나가 필요했어요. 근데 아쉬운 건 제가 오늘 받았는데 우리 데일이랑 같이 받았는데 2-3천만 원만 더 내면 뼈깅이로 왔을 텐데 송깅이에요. 사실 펭리우시는 제가 뼈깅으로 받고 싶었거든요. 너무 귀여워서. 근데 새로 이식하기엔 뼈가 너무 비싸고 그래서 그냥 송깅으로 받아왔는데 제가 이걸 구매하니까 다른 판매자님이 2-3천원도 비싸게 해서 뼈를 파시더라고.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늦게 살걸. 품절될까봐 일부러 일찍 샀더니 일단 두 개 해가지고 꼬리 잘 붙는다. 그래도 5만원 안 되게 샀어요. 두 개 해가지고 얘는 좀 더 롱바디가 아니고 짧아요. 아, 네, 꼬리가 잘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데일은 좀 쎘는데 별로 안 센가 봐요. 펠리우시는 아, 자석 위치를 잡아줘야 돼, 손으로. 그래야 돼, 됐어.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나 보다. 엉덩이 고래 딱 달라붙네요, 희한하게. 모양이 자꾸 흐트러지고 삐뚤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꼬리 분장하냐? 아니,
회사에서 인형 옷 갈아입혀줬는데 뜬금없이 막 미카냥이 입던 옷이 이제 구름이한테 가고 구름이는 미카냥 옷 바꿔서 이렇게 입혀갔거든요. 되게 귀엽더라고. 지금 꼬리에 있는 자석을 옮기고 있어요. 잘안 붙어가지고. 됐다. 아닌가? 아이씨. 왜 이렇게 안 붙어? 꼬리 안 붙는 거 싫어. 거꾸로 붙였나, 내가? 그래서 안 붙나? 됐다. 아, 거꾸로 붙였나 봐요. 어쩐지 잘안 붙더라. 악마 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요. 얘도 역시 하트발에 눈동자가 포인트예요. 나비도 그려져 있고, 웃고 있고, 혓바닥 내민 거 같죠? 얘 눈이 까만색, 독특하게. 눈동자에 반짝반짝 빛도 있고, 하이라이터, 속눈썹도 있고요. 뿔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 있어가지고, 악마 같은 소민영을 갖고 싶었는데, 진한 색깔의 털에, 복실복실한 꼬리. 되게 귀엽다 생각해. 나는 솜깃 말고 뼈깃을 갖고 싶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솜깃도 억지로 안 치면 안 쳐지긴 하거든요. 잘안 얹혀줘서 그러지. 손으로 억지로 눌러야 돼, 이렇게. 그래도 귀엽죠? 싱, 슬프다. 나중에 뼈깅이랑 솜깅이랑 바꾸실 분, 나랑 바꿔줄 분 있으면 난 고맙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팬니오시까지 리뷰를 좀 해봤고요. 출생초도 같이 왔어요. 대일이는 출생초도 없었는데, 얘는 풀셋이라 그런가 봐. 아이고, 대일이 쓰러졌어. 치워. 출생지는 팬니오시 10월 9일이 생일인가 본데요. 그쵸? 일이라고 한자 써있어. 생일 남자 이름이 펠리우시 이렇게 생겼나봐요. 되게 귀엽죠? 앞에도 이 일러스트가 잘 그려져 있어. 약간 악마 같은 느낌의 날라리 느낌. 전 이런 느낌 좋아해요. 곰도 뒤에 그려져 있고 되게 귀여워. 먼지 같은 게 달라붙어있네. 이런씨 보내줄 때 신경 써서 보내주지. 이게 뭐예요? 끈적끈적한 게 붙어서 왔잖아요. 어쨌든 내 팬미호시도 다른 소민이 형들 출생증 있는 곳에서 같이 넣어주면 잘 어울리겠죠? 여기 도무성 붙인 거. 이거는 이제 뭐였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 요즘 기억력 되게 안 좋아졌어. 구름이 뒤에도 구름이 출생증인가? 아니네. 요 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경야. 경야 도무송, 구름이, 경야. 구름이 출생증이 몇개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두 장을 한꺼번에 다 넣은 건가? 모르겠어. 한 장만 넣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 장만 넣었네. 어디 간지 안 보이니까. 펜리오시도, 요 눈이 와요. 눈이 오면 내가 와해. 여기다 넣어줄게요. 깜찍하다. 잘 어울리죠? 분홍, 아니, 파랑 분홍이 좋아. 넘겨보면, 이렇게 그림이 되게 잘 어울리게, 보관을 잘했습니다. 회전목만 살짝 예전에 사둔 것쯤 한거 아니에요. 그래서 5만원 조금 안 되게 이번 달에 인형 딱두 채를 샀어요. 한 채만 사려 했는데, 이런. 그래도 원래 4개씩 샀었으니까 2개 정도 줄인 건 맞죠? 반 정도 벌써 줄였죠? 더 이상 안살 겁니다. 이번 달은 진짜 아껴야 돼가지고. 사고 싶어 딱두개 사고 안 샀어요. 그리고 고리도 달아줬습니다.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놨던 거. 접착제로 붙여갖고 잘안 떨어질 거예요. 끈끈하게 잘 붙었어. 이거 내가 꿈에서 쓸 거야. 내 딸을 둘 데가 없네. 끔찍한 양모들. 살려줘. 나를 구해줘. 잘못 만든 황천의 선스터가 된 기분이야. 그리고 예전에 만들다가 실패하기보다는 만든다 못 만든 코카. 언제 만들까요? 그거 여러분. 만드는데 3년 넘게 걸릴 것 같은데, 내가 초반부터 안 하게 돼. 귀찮아요. 근데 인형 옷도 아직 온게 없고, 주문한 것도 옛날에 주문한 거 아직도 안 왔고 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 새로 산건 없어요. 목 타서 좀 너무 맞았습니다. 마음에 귀여워. 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